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다는 거는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맘때쯤에 여러분들께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올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샀더라고요. 자잘한 것부터 크게는 신혼집 가전 가구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사가지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신혼집을 어떻게 채우면 좋은지 아니면 자취생들은 또 어떻게 집을 꾸미면 좋을지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으니까 오늘도 하나하나 빠르게 소개해볼게요. 자, 먼저 세이투쉐 뉴스페이퍼 미러예요. 사실 집에 거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좀 포토존을 꾸미고 싶은 빈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꾸미고 싶어서 구매하게 된 거울이에요. 두고 보니까 거울이 인테리어에 차지하는 부분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악뮤의 이찬영 님이 만든 브랜드인데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다들 알 것 같고 소품샵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DP된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성수동의 브래디 포스트라는 카페에 갔다가 DP된 걸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거울 디자인은 이거 말고도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랑 뉴스페이퍼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세로 타입 형태가 더 예뻐 보여서 이걸로 샀어요. 구매는 29cm를 제가 평소에 진짜 애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정가로는 16만원 정도고 저는 마침 29cm 쿠폰이 있어서 할인 적용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크림이 12만원 정도로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일단 집안 어디에다 둬도 인테리어용으로도 딱이고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도 포토존으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너무 좋아요. 이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추가로 세이투쉐는 이 거울 말고도 러그나 의자 테이블 등등 인테리어 포인트로 주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꼭 구경해보세요. 다음은 헤이 런드리 바스켓이에요. 헤이는 덴마크 브랜드인데 보통 빨래 바구니 하면은 마트나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아무거나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색감도 예뻐가지고 꾸미기 어려운 세탁실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아이템이에요. 사방이 막혀있는 거는 젖은 빨래를 넣었을 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거를 찾다가 발견한 아이템이에요. L이랑 S 두 개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사이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라고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매는 헤이 가로수길 오프라인 매장에서 했는데 이게 컬러 선택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컬러 조합도 엄청 해보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체크를 좀 해보고 매장도 제가 한 세 번이나 방문을 해가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컬러 두 가지로 샀어요. 라지 사이즈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고 66,000원, 스몰 사이즈는 소프트 블루 컬러고 41,000원 정가에 구매했어요. 제가 손품 발품을 팔면서 판매처를 엄청나게 많이 알아봤었는데 배송비가 괜찮다면 컬렉션 비에서 신규 가입 쿠폰을 받으면 할인해서 살 수 있고 쿠팡에서 직구로 구매를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빨래 바구니 치고는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들이 선물이나 결혼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삭막한 세탁 공간에 포인트 주기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서 쓰지 말고 이런 걸로 포인트로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매직캔 히포 쓰레기통입니다. 친한 리빙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언니 집들이 때 놀러 갔다가 딱 첫눈에 보고 반해서 산 제품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얗고 깔끔하고 각져가지고 딱 제 취향이었어요. 이게 아기 있는 집에서는 국민 쓰레기통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기저귀를 버려도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냄새를 완벽하게 잡아주는데 이렇게 뚜껑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또 속뚜껑에는 락도 걸 수가 있어서 완전 밀폐가 가능해요. 사이즈는 21리터, 27리터 두 개가 있는데 저는 21리터짜리를 선택을 했고 저희 집 인테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화이트, 아이보리, 크림톤이어서 저는 어디에도 잘 어울리게 이렇게 화이트 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컬러 선택지가 많으니까 집 인테리어 색감에 맞춰서 고르면 돼요. 가격은 저는 이 본품이랑 리필 봉투까지 해서 정가 101,000원에 구매를 했고 사기 전에 구매처를 다 찾아봤을 때 공식 사이트가 가장 저렴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냄새도 나지 않고 뭔가 집 한쪽에 둬도 거슬리지 않게 예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는 쓰레기통인데 한 가지 귀찮은 점이 이런 쓰레기통은 전용 봉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리필 봉투를 구매를 해줘야 돼요. 2인 가구 기준 전용 봉투 한 롤당 10개월 정도 사용을 했고 이것도 공홈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다음은 노르딕
노르딕슬립 베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건 아니고 노르딕슬립 행사에 갔다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비싼 경추 베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떤 베개를 써도 뭔가 목이랑 어깨가 좀 뭉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베개로 바꾸고부터는 뭔가 되게 편안하게 뭉치는 느낌도 없더라고요. 크기도 침대에 뒀을 때 딱 적당한 높이고 이 높낮이도 로우 하이 중에 선택해서 내 몸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어요. 특히나 저는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편인데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은 이 베개를 잘못 선택하면 목이랑 어깨가 엄청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옆으로 누워서 자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베개는 자주 사용을 하거나 세탁을 자주 하게 되면은 주저앉아서 모양이 이렇게 막 눌리곤 하는데 얘는 이렇게 보건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눌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미디어 로우 기준 공원 판매가는 88,000원인데 쿠팡에서 지금 두 개 세트로 168,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행사장 갔을 때 이 베개 말고도 바디 필로우들을 다 체험을 해봤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베개 유목민이라면은 노르딕 슬립 베개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예요. SNS나 방송에서 많이 보이길래 그냥 인기템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임신했던 제 진짜 친한 친구 두 명이 너무 좋다고 강추를 해가지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저는 촬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 종아리가 부을 때가 많아가지고 집에 마사지기가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이 종아리 마사지기는 진짜 얘가 최고예요. 진짜 엄청 시원하고 압도 세고 하고 나면은 종아리가 되게 가벼워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정가는 198,000원인데 제가 또 사기 전에 손품 발품을 다 팔아서 서치를 해보니까 제가 살 때는 쿠팡이 12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지금은 좀 더 저렴해졌더라고요. 온도 기능도 3단계가 있고 이 압 조절도 3단계로 가능해요. 제가 마사지기를 정말 이것저것 다 써보면서 느낀 점이 이런 마사지기 같은 거는 밀착이 잘 돼야지 압이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벨크로랑 지퍼로 두 번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제대로 밀착을 시켜주고 나면은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꽉 잡아줘요. 근데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게 저도 이거 처음 샀을 때 1단계였는데도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좀 적응이 돼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시원해요. 저는 이거를 사고 나니까 저보다 요즘에는 남편이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종아리 마사지 할 때 아프다고 잘 받지 않는 편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피가 이렇게 아주 크지도 않아서 뭔가 여행 같은 거 가면 진짜 많이 걷잖아요. 그때 들고 가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하는 건 조명이에요. 그중 첫 번째는 스노우맨 22 테이블 스탠드 화이트입니다. 올 봄에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갔다가 일광 부스에서 보고 한눈에 빠져서 바로 구매 결정을 했던 조명이에요. 제가 구매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출시 전 제품이어서 현장 선 결제만 가능했는데 그때 49,000원을 할인을 해줘서 18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가는 23만원이고 찾아보니까 온라인에서는 20만원대로 거의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산 편이지만 이렇게 사두고 나면은 20만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뽕 뽑을 수 있는 만족도 최상의 조명이에요.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유리구 타입이라서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기본 스위치 타입이랑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머 타입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거는 이렇게 디머 타입이에요. 조명이 은은한 것도 마음에 드는데 그냥 이렇게 꺼두고 두기만 해도 쉐입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노우맨 15 포터블 스탠드 버터예요. 스노우맨 라인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고 금액도 22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대신 이 스노우맨 22가 이렇게 유리구라면 이 스노우맨 15는 레진으로 되어 있어요. 밝기 조절은 이렇게 3단계로 되고 타이머 기능도 있고 무선이라서 C타입으로 충전해주면 됩니다. 제가 스노우맨 22를 구매하고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 포터블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구매했어요. 금액은 11만원인데 저는 29cm에 입점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회원 쿠폰을 적용을 해서 9만원대에 했습니다. 이것도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되면 대체로 10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거기에서 회원 쿠폰 같은 걸 적용해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에요.
컬러는 먼저 구매했던 스노우맨 22가 이렇게 화이트의 크롬 재질이라서 상반된 느낌으로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버터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두 개 중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이 22가 더 낫긴 한데 15는 이게 또 무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배치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더 좋더라고요. 저도 집에 손님들 오면은 식탁에도 뒀다가 소파 테이블에도 뒀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USM 모듈장 위에 포인트로 올려두고 쓰고 있어요. 대신 완충을 하고 이렇게 가장 낮은 밝기로 사용을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가장 높은 밝기로 두면은 반나절을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그냥 꺼둔 상태로 두기만 해도 너무 예쁘니까 용서가 되는 조명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신혼집 하면 또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전제품들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또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새로 구매한 건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청소기, 공청기까지 새로 싹 맞췄는데 몇 개 빼고는 거의 LG로 통일을 시켰어요. 왜 LG로 통일을 시켰냐면 뭔가 디자인이 조금 더 제 취향이었고 가성비보다는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가전에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할인 혜택폭은 삼성이 조금 더 크다고 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되겠죠? 저도 삼성에서 구매를 한 거는 청소기랑 공청기 이렇게 각각 하나씩이 있는데 이게 임직원 할인을 받아서 제가 반값에 구매를 했었어요.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한다면 이렇게 한두 가지만 필요한 경우다. 그렇다면 온라인 최저가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구매를 하면서 제가 부모님 댁에도 LG TV를 놔드렸었는데 이게 임직원 할인 중에 등급 TV라고 해서 일반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흠집이 난 제품을 엄청 파격적으로 판매할 때가 있어요. 저도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했던 제품을 할인을 받아가지고 19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선물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직원 할인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새로 오픈한 샵 할인이에요. 저는 그때 마침 LG 베스트샵 광진 본점이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그리고 스타일러, 에어로 퍼니처라고 공청기를 구매를 했어요. 신규 오픈 가격 할인, 그리고 캐시백 3, 40만원 정도를 받았고 멤버십 포인트 30만원, 그리고 신규 카드 가입 할인까지 받아서 샀어요. 이 포인트 가지고 LG 신형 전자레인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처음 견적 받았을 때 1200만원 조금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900만원대로 실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다음번에 하디의 혼수 가전 특집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볼게요. 자, 정말 이렇게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잘산템들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올 한 해도 제 채널 영상 이렇게 매일 구경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